질문이 나오죠. 지금 편극이 뭐예요? 라고 나와야 돼요. 인력이 뭔지 다 아니까. 편극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들의 순간적인 쏠림, 치우침 이런 걸 편극이라 그래. 한쪽에 쏠렸다는 거야. 전자가. 봐봐요. 어떤 무극성 분자가 있어. 이런 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. 자, 전자가 만약에 30개 있어요. 그럼 30개가 어떻게 있어요? 이 안에서 물론 막 운동하겠죠. 궤도 운동하는데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모든 애들은 다 전자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가 30개 있으면 30개가 막 이 안에 무지 뭐 나름의 궤도 운동을 갖고 있어요. 하지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한쪽에 쏠리는 일이 발생해요.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. 봐봐. 여러분이 이 안에 이런 방에다가 상상을 해보자. 우리가 이런 공간에다가 사람을 쫙 깔아요. 알겠죠? 사람을 한 20명을 깔아요. 쫙 깔아. 처음에 고르게 퍼져있죠. 지금 고르게 아주 고르게 퍼져있어요. 20명이라고 가정해봐. 다음에 눈을 다 가려요. 알겠죠? 그다음에 양말을 다 벗겨요. 맨발로 서 있게 하는 거야. 오케이? 그다음 밑에서 불을 떼요. 그렇죠? 네, 그럼 맨발 좀 뜨거워지겠죠. 사람은 바닥이 뜨거운데 맨발에 그럼 어떻게 되니? 제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죠.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. 근데 눈을 가렸단 말이야. 이걸 이제 우리는 위해서 CCTV 보면 돼요. 이해하시겠습니까? 그럼 여기 가서 막 부닥치고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. 그럼 처음에 지금 어떻게 퍼져 있니? 나름 고르게 퍼져 있거든요. 예, 쏠리지 않았어요. 근데 잠시 후에 보면 어떻게 될까? 20명 중에 얘는 서로가 서로 안 눈을 가렸다니까. 아무 여기에 막 18명 모여 있는 거예요. 여기 두 명 꼴랑 있고 이럴 수 있죠. 하지만 잠시 1분에 또 보면 없어서 다시 여기 있는 애들이 또 잠시 고르게 있어요. 잠시 후에 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? 이번엔 또 여기 가서 모여 있네. 여기 12명, 여기 8명 이렇게 될 거 아니야. 이렇게 순간적으로 쏠리는 일이 발생해, 전자들이. 하지만 그 쏠림은 오래 가지 않아요. 다시 퍼졌다가 좀 이따 이쪽과 쏠리지. 이쪽과 쏠리게 되는 거야. 이해하셨어요, 까지는? 그래서 무극성 분자든 아니면 극성 분자든 전자가 있으면 전자들의 쏠림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.